참 가까이 있으면서도 보기가 힘들었어요. 네. 아, 그 어머님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세요. 우선 여러 가지로 우리 아들 이특을 예, 사랑해 주시고 스텝 여러분들도 항상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군에 잘 갔다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뵙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잠깐. 특이 형이 머리를 살짝 웨이브만 하면 멤버들이 장난식으로 특이 형 어머니 오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다행스러워. 진짜. 여기 6시간 동안 있으시려고? 예.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가야 되니까. 예. 강심장 가끔 봐요? 항상 시청하죠. 예.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화요일 날이면 기다려지는 프로고 어떤 버라이어티한 그런 다양한 연예인들의 그 슬프고 또 기쁘고 또 가슴 아픈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또 도움도 되고 굉장히 좋은 프로라 생각하고 예. 사실 뭐 오늘 이렇게 녹화하는 장면을 한번 가봐야겠다 했지만 한 번도 오질 못했어요. 근데 그렇죠. 오늘 제가 소원을 풀었습니다. 우리 자식 일하는데 진짜 얼마나 힘들지 걱정도 되면서 그렇죠. 한번 가서 또 일하는 모습 보고 싶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한 스타들이 다 앉아있어서 오늘 완전 핏했어요. 이제 입달 앞두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또 부모님과도 이렇게 오붓한 시간 보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바로 가기 전날까지 저렇게 촬영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제 항상 그 가슴이 좀 아련한 것이 스케줄에 너무 바삐 다니다 보니까 제때 밥도 못 먹고 또 뭐 잠도 제때 못 자고 하는 거 가슴이 좀 아련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렇게 바쁘게 활동하면서 그냥 일만 하고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좀 더 속상할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나는 모습 보면서 나이가 나인 만큼 뭐 그거는 예 있어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예. 또 없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네. 연예계 내에서는 또 야 필요 이상으로 좀 너무 많이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 계신 것 어머니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되게 짓궂죠. 옛날에 제가 팬이었는데 지금 이 질문 때문에 지금 팬이 아니지. 아니 왜냐면요 연예인 중에서 저 사람 내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혼자서 자기가 할 수 있죠. 예. 같이 집에서 응. 요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같이 하고 이 처자 참 참해 보이더라. 이제 뭐 처음에는 한번 저기 그 네. 연예인의 신봉선 씨가 최고예요. 역시 어른이 보는 안목은 따라가는 거 없어요. 정확하십니다. 예, 싹싹하고 밉지도 않잖아요. 네. 예, 그 어른들 보기에는 맞아요. 예, 신봉선 씨가 재밌고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효부가 될 그런 사람이죠. 그럼요. 자체 의사도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어머니가 허락하신 거 가장 큰 효도예요. 신봉선 씨랑 결혼하는 게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예요. 재생하자마자 신봉선 씨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엄마의 마음이 제일 예. 그렇죠. 아프지. 말씀하세요. 예. 아들을 군대 보내네. 눈을 보면서 엄마 보고요. 늦은 나이에 가져오니까 그래서 더 걱정일 거예요. 이렇게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마 눈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과연 몇 번 있었나 없어요. 가장 예. 소중한데. 정수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한창 뛰어놀 학창 시절에 어떤 추억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와서 너의 꿈은 이뤘지만 입대하기 전날까지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엄마 마음이 아프다. 좀 쉬었다 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청년이면 한번 가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가서
이제는 잠도 제